넘어질 수 있으니 미리 일어서지 마시고 차라리 완전히 정체. 아, 그런가? 그러네. 그러고? 진짜 웃기다니까? 딱 어제 사실 그 하루 종일 고민을 했었거든. 뭘 먹으러 왔냐? 너무 약간 버블티 이런 게 너무 먹고 싶은 거야. 펄 들어간 거. 그 디저트를 포장하고 버블티를 사 먹어. 아, 좋아. 아니, 사실 어제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안 나갔어. 너무 귀찮아서.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녁에 먹을 거 없나 하고 이제 한 완전 반려가지고 핫버거가 있대. 그래서 아 이거나 먹자. 이거밖에 먹을 게 없었거든. 그래서 먹으면서 그거를 올리면서 아 사실 약간 강렬히 겨냥했어. 그냥 물어보면 안 되냐 그렇게? 그게 약간 겨냥 플러스 약간 나의 심정을 표현. 진짜 어이없네. 네 그래서 올리고 나서 아 이거 뭔가 강렬히 보면 나한테 먹으러 가자고 물어볼 수도 있겠다. 아, 약간 좀 기대를 하면서 했는데 아닌데 나랬다? 진짜 보낸 거야. 아 짜증나. 야 보내자고 예상에 저 고생하지 못하는 게 너무 화가 나. 내 친구는 진짜 너무 오래 있었더니 예상이 돼버리는 나 처음에 네가 보냈을 때는 설마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딱히 나랑 아니, 뭔가 먹을 생각 없이 그냥 건가? 이렇게 생각했는데 뭔가 말투가 아 약간 좀 조인할래? 하는 느낌이라서 나 조인미 할 때까지 약간 좀 고민 엄청 많이 했어. 괜히 했다가 아 근데 내일 말고 이럴까봐 어떡하지 근데 그러다가 결국엔 조인미 하고 또 근데 난 사실 만난 김에 밥도 같이 먹고 싶은 말이야. 그래서 아 근데 밥은 안 먹고 싶어하고 디저트만 먹고 싶어 하면 어떡하지? 네, 말했잖아. 땡큐. 뻔했다고. 그래가지고 나 어떡하지? 어떡하지? 하다가 똑같아요. 아니 이게 원래 다른 사람도 한 8년 같이 지내다 보면 맞춰줄 수밖에 없다 했다. 연어가 끝나간다고? 연어 좀 나. 연어는 뭔데? 나 연어 그닥 좋아하지 않는데. 나는 먹어도 돼. 너 안 좋아해? 연어를 그닥 즐기는 편이 아니야. 진짜 멀쩡해. 막 흰생선 그런 거 좋아해? 흰생선도 좋아하고. 글쎄, 연어의 매력을 잘못 느끼겠다. 부드러운 매력인데. 어느 생선인지 찾아볼 수 없는 그 부드러움. 근데 약간 느끼하잖아. 이 색깔도 있잖아. 그래. 와사비가 있다고. 어, 날씨가 좋다.
내 여자가 딸기를 좋아합니다. 내 여자가 딸기를 좋아합니다. 비주얼은 미쳤다. 말을 왜 그렇게 하는 거야? 기영이. 기영이 몰라? 바나나? 알아 알아. 그거. 아, 박살 났어. 이렇게 힘들게 먹는 게 진짜 못. 우리가 이렇게 먹으니까 애들 파티를 먹는다 그러네. 애들 마요를 먹는 거. 맛있다. 유명한 이유가 있었네. 순위를 매기면 1등, 2등, 3등. 나 좀 국수와 시즌에 놓읍시다. 너 요즘에 펄 그냥 먹지 그냥. 어.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약간 좀 그런 거 있지 않아? 약간 내가 싫어하던 건데 그냥 막 먹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맛있나라는 감정을 느끼려고 할 때 내가 너무 싫어지지 않아? 그래서 애써 부정해. 아니 난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. 안 그러네. 그래 안 그래? 약간 좀 줏대 없는 나 자신에 약간 실망했다? 약간. 싫어하는 걸 좋아했다는 게 내가 그 싫어했던 애한테 진 것 같잖아. 그래서 난 그래서 그 조금 자존심이 상해. 이상한 자존심을 부리네 얘가. 약간 그래. 너는 안 그래? 아니. 왜 찡? 너 뭐야? 싫었는데 괜찮아졌어 이러고 말하는데? 나 자존심 상해 안 돼. 어이없어. 아 근데 나 펄 안 먹는 이유가 밤마늘의 펄. 나 그렇게 주문해 주라. 추가해 주세요. 근데요. 타로처럼 보여 되게. 어? 타로. 당도 좀 줄일 걸. 네. 나 줄이면 됐지. 근데 나는 원래 당도 기본 못 먹거든. 나도 그런데 안 돼. 먹는 건 근데 참. 진짜? 응, 맞아. 얘도 충분히 달아. 그치? 응. 얘는 약국동 가자. 대형 약국. 여기 아프니? 엄마가 오는 길에 그거 사오래. 뭔지 맞춰봐. 카스? 메디폼? 소독약? 후시딘? 요즘. 요즘? 요즘 필요해. 요즘 아마 약국에서 잘 팔릴 거야. 알레르기? 아, 코시고? 자각키트? 응, 그래, 좀 몇 개 사오라 하셔서. 이거 진짜 잘 봤어. 너 도대체 몇 개를 먹는 거야, 미친놈아. 좀 많이 봐. 나보네, 나봐. 그렇게 됐다? 그림체가 별론데? 아니야. 맨날 이런 거 볼 때마다 약간 좀 스스로 보다가 좋으면 징그러워질 때가 있어, 내가. 막 괜히 막 보다가 진짜 완전 약간 하악 이러는 장면 나오잖아. 그럼 혼자서 막 침 닦는 시간에 집에서 보다가 시장이다.